안녕하세요. 의사 출신 동아일보 이진한 의학전문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아일보 홍은신 기자입니다. 자, 우리 명의가 추천한 명의, 바로 여성암 시리즈의 첫 번째 암은 유방암으로 지난 시간에 우리 수술 분야 명의를 직접 서울대병원까지 찾아가서 만나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가장 많이 추천받은 교수님을 또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현장에 무조건 갑니다. 바로 명의가 추천한 명의, 유방암 비수술 분야 1위 서울대병원 혈액종양내과의 임성아 교수님입니다. 우리 또 서울대병원이군요. 네, 맞습니다. 자, 우리가 그럼 직접 우리 임성아 교수님을 만나러 갈까요? 네. 네. 자, 임성아 교수님 나오세요. 네, 서울대병원 혈액종양내과의 임성아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압도적인 1위가 되셨는데 일단 소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정말 훌륭하신 여러 교수님들께서 다학제적으로 진료하는 유방암 분야에서 여러 교수님들께서 추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저희 본격적인 질문을 시작할게요. 유방암에서 항암제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유방암의 전신 치료는 유방암이 처음 진단됐을 때 그리고 전이나 재발됐을 때 그 조직 검사에서 나타난 면역조직 화학 염색에 따라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방암의 조직 검사에서 면역조직 화학 염색을 했을 때 여성 호르몬 수용체인 에스트로겐 수용체, 프로제스테론 수용체 그리고 암의 표면에 있어서 암을 키우게 하는 성장인자인 HER2 수용체의 세 가지에 따라서 유무에 따라서 호르몬 수용체가 있다면 호르몬 수용체 양성 유방암 그다음에 HER2 수용체가 과발현돼 있다면 HER2 양성 유방암 그리고 에스트로겐 수용체, 프로제스테론 수용체, 헐투 수용체 세 가지가 모두 없다면 3중 음성 유방암 이렇게 구분을 해서 저희가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호르몬 수용체 유방암 같은 경우는 항호르몬제가 위주가 되는 내분비요법 거기에 이제 표적 치료제를 함께 사용을 해서 최근에 생존 기간이 상당히 연장된 아주 예후가 좋은 유방암이라고 이해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HER2 양성 유방암은 15년, 20년 전만 해도 항암제만으로는 잘 반응이 안 좋고 예후도 안 좋고 그렇기 때문에 생존 기간도 짧은 그런 유방암이었는데 HER2 억제 표적 치료제가 개발이 되면서 완전 인생 역전이 됩니다. 그래서 이 환자들한테 항암제 표적 치료제를 함께 투여를 하거나 표적 치료제와 항암제가 결합된 새로운 항체 항암제 복합제를 투여한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중 음성 유방암이 가장 안타까운데 이제 표적이 없으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결국은 항암제 의존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세포독성 항암제 자체에 대한 반응은 좋은데 반응 지속기간이 짧습니다. 생존 기간도 안타깝게 짧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 개발된 면역치료 표적치료제가 또 항암제와 함께 사용했을 때 생존 기간을 연장하는 그런 방법으로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유방암은 병변과 또 피부가 좀 가깝게 있어가지고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 피부가 좀 타기도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햇빛이 자연 방사선의 일종이잖아요. 그럼 이런 방사선 치료를 받고 나서도 강한 햇빛에 노출이 된 것처럼 좀 따끔거리고 물집이 생기기도 하는지 궁금하거든요. 이제 방사선 종양학과 선생님들께서 전문적으로 가능하면 유방 모양이 잘 보존되게 그리고 유방암이 국소 재발하지 않게 용량 강도를 잘 조정해서 해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부에 가깝게 있는 유방암 같은 경우는 피부에도 상당히 방사선이 노출이 되니까 피부가 그을린 것처럼 타 보이고 빨개 보이고 약간 껍질이 벗겨지기도 하는데요. 결국은 몇 달이 지나면 좋아집니다. 그래서 몇 년이 지나면 예뻐집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필요한 방사선 치료를 잘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행이다. 또 암 종류에 따라서 뼈로 전이되는 경우도 또 많다고 들었는데 자 유방암 수술 후에 항암 치료 방법에 따라서 이 뼈 건강이 또 달라지기도 하는 건지 좀 알고 싶습니다. 네, 크게는 두 가지로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근치적인 수술을 하고 완치가 된 유방암 환자에서 수술 후 보조 항암 치료와 보조 호르몬 치료를 했을 때 뼈 건강 그래서 우리가 그때 생각할 것은
여성 호르몬이 뼈의 골밀도를 유지해주고 건강하게 유지해주는데 여성 호르몬을 억제하는 치료를 하다 보니 폐경 후 여성처럼 골밀도가 감소되는 같은 것들이 생길 수가 있어서 환자에 따라서 항호르몬제 중에서 폐경 후 여성에서 사용하는 아로마타제 억제제를 보조치료로 5년 복용하는 환자이거나 아니면 난소기능 억제제와 함께 타목시펜 혹은 난소기능 억제제와 함께 아로마타제 억제제를 복용하는 경우는 우리 몸에 있는 에스트로겐이 감소되면서 뼈의 밀도가 감소되기 때문에 비타민 D와 칼슘을 충분히 보충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비스포스포네이트라는 골다공증 치료제를 함께 투여하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뼈전이 질문을 하셨는데 이제 유방암 환자 중에 체중을 지탱하는 그런 뼈의 전이가 됐을 경우에는 암에 의해서 녹는 뼈가 덜 녹게 해주는 약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와 같은 약제를 항암치료 혹은 항호르몬제와 함께 투여했을 때 골절에 의한 합병증, 그다음에 골절 때문에 방사선을 해야 되는 일들에 시기를 늦추거나 하지 않게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에 따라서 적절하게 담당 선생님과 상의해서 치료를 하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유방암이 이제 만성질환처럼 관리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고 하셨는데요. 네, 그 과정에서 좀 우울증 같은 마음의 병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가족들이 그런 환자를 도울 수 있는지 그 역할에 대해서도 좀 조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방암이 오랫동안 치료한다라는 말은 거꾸로 생각하면 사실 좋은 겁니다. 유방암 오래 산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전이암과 그다음에 근치적인 수술을 한 유방암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드린다 보면 조기 유방암의 경우에는 항암치료하는 동안 상당히 힘들지만 그 항암치료를 해놓으면 재발이 덜 되고 평생 동안 아무 일 없이 잘 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걸 가족들이 잘 도와주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겨내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이성 유방암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떤 기간을 정해놓고 항암치료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순간에 모든 치료를 다 해서 나는 완치돼야지 하고 이 기간을 모든 걸 포기하고 산다기보다는 본인의 일생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병을 가지고 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함께 살기에 대한 생각을 환자와 가족들이 긍정적으로 가지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본인한테 맞는 치료제가 환자마다 다를 수 있거든요. 근데 환자들의 오해는 이게 처방하는 의사마다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에 맞춰서 담당 선생님께서 맞춤 치료를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고 뭐 우리는 같은 팀이다 라고 공유하고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신약 임상시험 같은 기회도 만약 기회가 된다면 마음을 열어놓고 생각을 해보는 것도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유방암 명의가 뽑은 명의, 서울대병원 혈액정장내과 임서가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오야진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질문 드릴게요. 가슴이 크면 유방암에 잘 걸린다. 아닌 것 같은데요? 근데 아무래도 가슴이 크면 그게 조직, 여러 가지 조직들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되게 변화 가능성이 높아서 많이 걸리지 않을까 싶은데 안 그렇습니까? 통계적으로 차이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차이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임신 중이라면 유방암에 걸리지 않는다.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임신 중에도 유방암에 안타깝지만 걸리는 경우들이 있어서 임신 초기, 중기, 후기에 따라서 저희가 치료 방침을 달리합니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여자들이 차는 그 브래지어가 유방암을 일으킨다. 어떤가요? 아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자극이 돼서 좀 뭐 압박이 되고 하면 좀 무리가 돼서 이제 제 생각에는 만약 그거에 대한 답을 알려면 브래지어의 강도 그리고 브래지어를 차는 시간 이런 것들 모두 다 조절을 해서 브래지어를 찬 군과 안 찬 군의 10년 이상의 장기 추적 관찰을 하는 임상시험이어야 될 것 같은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치료 중에 이게 성생활이 불가능하다 어떻습니까?
이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 많이 다를 것 같은데요. 네. 사실은 항암 치료를 하고 있으면서 백혈구가 떨어지고, 백혈구가 떨어지는 그런 시점에는 점막이 좀 헐거든요. 입에서 그다음에 자궁 경부 질 쪽에 점막이 헐었을 때 하면은 아무래도 감염 위험이 높기 때문에 가능한 피하라고는 하는데요. 백혈구가 떨어지지 않고 점막이 헐지 않는 시기는 사실은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피임은 하셔야지, 왜냐하면 항암 치료 하는 도중에 아이가 생기는 경우는 물론 가를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이제 아이한테 기형아라든가 여러 가지 영향이 있을 수 있어서 피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타목시펜이나 아로마타제 억제제와 같은 약제를 복용하고 있는 경우도 조심스럽긴 하지만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마지막. 네, 아시죠? 마지막 질문입니다. 항암제 치료로 생긴 탈모는 회복이 되지 않는다. 대개는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항암제 치료를 이제 세포독성 항암제 치료를 했을 경우는 완전 탈모가 되는데요. 완전 탈모가 항암제 치료가 끝나고 나서 약 한 4주에서 5주 정도 되면 다시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회복이 되는데요. 근데 이제 전이암 환자들처럼 오랫동안 항암 치료를 하는 경우는 정말로 탈모가 회복이 안 되는 경우가 아주 일부 있습니다. 근데 많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여성 호르몬 치료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여성 호르몬을 억제하는 치료를 하다 보니까 머리가 숨숨숨 빠지는 경우가 좀 있는데 이제 그거는 환자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네, 역시 잘못된 정보가 적지 않은데요. 교수님 덕분에 유방암에 대한 오해들을 바로 잡을 수 있었습니다. 자, 2022 동아일보 헬스 동아가 새롭게 변신하면서 추진한 여성암 명의가 뽑은 명의, 그 첫 번째로 유방암 비수술 최고 명의를 알아봤습니다. 앞으로 유방암뿐만 아니라 자궁경부암, 자궁내막암, 난소암, 갑상선암 등 차례차례로 알아볼 예정이니 우리 동아일보 헬스 동아팀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